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이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정도 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북한 핵에 관해서 시진핑이는 생각이 깊지를 못하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누굴 생각하겠어요? 정의용 지금 외교부 장관이 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양반이 북한에 가서 갔다가 김정은이를 만나고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금방이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바람잡이를 했잖아요. 그렇게 김정은이가 당장이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결행할 것처럼 그렇게 바람잡이를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면담을 해가지고 북핵의 대화를 성사시켰잖아요. 그렇게 그 양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는 거 하면은, 말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속담은 틀린 속담입니다. 뱉어버린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아니, 뱉어버린 말을 어떻게 주워 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말이 정당하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영영 내가 뱉은 말을 영영 주워 담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도 내가 한 말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 여러분, 내가 했던 말이 틀린 말입니다. 한때 내가 잘못된 인식에서 뱉은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요, 자기 말에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 그 시인하는 순간 자기가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시인 안 하고 계속 내가 했던 말이 옳다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영영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주워 담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훌륭한 태도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자기가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용이라는 양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장이라도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행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미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라도 내가 지난날에 했던 말은 전부 다 잘못된 말이다. 한때 내가 인식을 잘못했다. 내가 한때 생각이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뱉었는데 그 얘기가 잘못됐음을 국민들한테 만천하에 공표하고 사과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의용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외교부 장관이 되고, 자기가 뱉었던 말도 주워 담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을 잘못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니 어쩌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뱉은 말을 영영
주워 담을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번엔 이번 주 얘기하는 제목은 그거잖아요. 시진핑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놓고 왜 정의용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의용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진핑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주에 그 사드가 배치됐을 때 누가 제일 경기를 일으켰습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제일 그 경기를 일으키고 한국과는 더 이상 뭐 교류를 하지 않겠다느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뭐 무역 거래도 일부 중단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사드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뭐 방어적인 그런 무기인데 방어적인 그런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방어적인 그런 것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지금 하는 내 얘기를 참 잘 들어보십시오. 시진핑이가 이번에 김정은이한테 훌륭한 생활을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시진핑이한테 친서를 보내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뭐라고 이제 약속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말이야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경제 제재를 받아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우리 중국이 너희들을 훌륭한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잖아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한 말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 계속 만들어라. 우리가 생활을 아주 훌륭한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그 압록강에 그 북한과 중국을 잇는 그런 신 압록강 대교가 아주 거창한 압록강 대교가 또 개통이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코로나가 끝날 지경이 되면은 코로나가 걱정 안 할 정도의 시절이 되면은 그 새로 건설된 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엄청나게 이제 교류가 될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그렇게 자꾸 그 도와주니까 북한을 도와주니까 북한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김씨 정권은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북한이란 존재는 별거 아니거든요. 북한의 인구가 한 2,500만인가 뭐 그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북한이란 국가가 군소재지나 한국으로 말한다면 한 군소재지나 면소재지 정도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 인구가 지금 총 중국 인구가 17억인지 18억인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18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한 20억 가까이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중국은 이 호적이 없는 사생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중국은 지금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랬지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요. 그 미개한 그런 뭐 민족들이 많다래요. 그런 미개한 민족들 간에는 호적에 등록이 안 된 사생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17억이네 뭐 18억이네 하는 거는 호적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인구 통계가 가능한 사람들만 집계된 숫자고
호구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할 경우에는 뭐 중국 인구가 한 20억 정도는 되리라고 본다 그래요. 그런데 20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그까지 2,500만 명을 가진 북한 돌보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애한테 세배하는 어른 애한테 5,000원 던져줘도 어른 돈으로서는 5,000원이 우스운 돈이잖아요. 5,000원씩 이렇게 세뱃돈으로 던져줘도 애한테는 그게 큰 돈인 것이죠. 5,000원이면 과자가 몇 봉지입니까? 큰 돈인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우습게 자기가 먹다 남은 여분의 음식 이런 것만 줘도 2,500만 북한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입다 내버린 옷 그런 걸 줘도 되고 먹다가 야 이건 맛이 없어서 이렇게 안 먹은 음식 줘도 되고 속된 말로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북한을 옆구리에다 끼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옆구리에다 끼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북한 2,500만 인구 그까지 북한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테 걱정하지 말고 핵 계속 만들어라. 훌륭한 생활을 보장시켜 주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진핑이가 그게 머리가 나쁜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게 말이죠. 북한의 핵을 중국이 핵을 만드는 김정은이를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지원해 주면은 그게 어떤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요. 시진핑이 목을 겨누는 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어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자기네가 그러잖아요. 핵은 만능의 보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핵을 가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대결해도 겁먹고 꿀일 것이 없다. 핵이야말로 만능의 보금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핵을 만능의 보금이라고 여기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핵을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본과 한국이 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언젠가는 핵을 무장하는 날이 옵니다. 핵을 무장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머리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상주에 경북 상주에 사드가 배치됐다고 방어적인 무기 사드 그까지 사드가 배치됐다고도 중국이 그렇게 그 경기를 일으키는데 한국과 일본이 핵을 무장하게 되면은 중국은 진짜 까무러칠 일이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이 핵을 무장하게 되면요. 과거에 중국이 얼마나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습니까? 일본군이 그 난징에 쳐들어가지고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아, 일본군이 말이죠. 중국으로 쳐들어가지고. 난징 대학살이라는 게 난징 대학살이 얼마나 악랄을 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입에 올리기도 참 그런 얘기예요.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만행을 일본군이 저지른 겁니다. 길 가는 임산부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살아있는 사람 배를 가르고 애를 끄집어 내 팽개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누나를 뽑아가지고
중국 놈들 이 눈알을 빼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눈알을 빼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길 가는 임산부를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서 팽개쳐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만행을 일본군이 난징에 쳐들어가지고 서슴없이 자행한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당한 나라예요. 근데 시진핑이가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렸어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를 제재를 하지 않고, 너는 뭐 너네는 걱정 없이 핵을 만들어라. 우리가 훌륭한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언젠가는 반드시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날, 중국은 정말 낙동강에 오리알 트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둬요. 지금 저기 그 예전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 일본을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은 군대를 못 키우고 자위대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이제 일본 그러고 그러는데, 앞으로 미국이 일본을 점점 더 무장시키는 그런 방역으로 나가잖아요. 일본도 헌법이 이제 개정해가지고 남의 나라도 군사를 키우고 남의 나라도 과감히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일본을 자꾸 무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가지고 일본이 헌법도 개정이 돼서 마음대로 군사력을 키우고 핵무장까지 하게 되는 날, 중국은 진짜 벌벌 떨어야 할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요, 반드시 중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제재를 해야지. 예.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핵을 만드는 김정은이를 같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네 걱정 없이 핵 만들어. 내가 계속 화려한 생활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나와서 궁극적으로 일본이 핵무장하게 된다면은 시진핑이 목을 조이는 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죄무덤을 죄갚아하고 있는 격이라.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참 내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거요. 시진핑이고 참 신원서판을 보십시오. 전번에 내가 신원서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가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습니까? 키도 180이 넘지. 그 사람 그이 다니는 거 보면 사람이 벌써 묵직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 체중계에 올라가면요, 시진핑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한 90kg 가까이 나오라고 생각해요. 키가 180이 넘는 데다가 벌써 사람이 이렇게 그 아주 듬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이 체중계 바늘이 확 돌아갑니다. 90kg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체중계에 올라가 봐도 바늘이 별로 안 돌아가요. 그렇게 체격도 남자답고. 그런데, 그렇게 생기긴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생각이 짧아, 사람이. 지금 저기 중국이 그 남중국해 건도 뭐 일으키고 자꾸 미국과 충돌을 하잖아요. 그게 또 못난 행동입니다, 그게.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패권국이 될것 같아요? 절대 못 됩니다. 세계 패권국이 되려면요, 경제만 발달했다고 해서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이런 태도로 나가야지. 계속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정세로 나간다면은 중국은 죄무덤을 죄가 파는 격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보세요. 화웨이 제재를 받지. 샤오미도 지금 제재를 한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이 글로벌한 기업들은 다 미국이 제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핵 만드는 김정은이를 계속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화려한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 궁극적으로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이 온다고요. 핵무장하는 날이 오면은 시진핑이는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돼. 네. 그런 불행한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일본이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버린 줄 아십니까? 안 버렸어요. 일본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대륙을 자기네가 석권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아직도 지구의 마그마가 끓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일본인 그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그런 욕망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들끓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그런 존재 때문에 욕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 날은 그런 일본이 대륙을 석권하겠다는 욕망이 다시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그래서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니까. 이 시진핑이가요, 김정은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